보세요. 자, 진짜 해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부모님께 제 걱정 따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. 자,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진짜 해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오늘 그 제가 올린 영상에 자, 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자, 요거 올드스쿨 마켓, 제가 운영하는 올드스쿨 마켓에서 득템한, 자, 울버린입니다. 자, 울버린 1000마일, 188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헤리티지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. 자, 1910년대에서부터, 1000마일이란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. 그만큼 내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, 2014년 들어서 옛 방식 그대로 다시 재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 예전에 제가 영상 업로드한 그 40년대 울버린 요 데드스탁, 자, 요 놈의 가성비 버전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요 놈은 다행히도 전 판매자분께서 그 홍창에다가 비브람창을 달았습니다. 자, 다행히도 이게 만약에 그냥 홍창이었었다면은 그냥 방 안에서만 장식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, 자, 요거 이제 막 굴릴 자신 있습니다. 자, 요거 신고 진흙탕에 뒹굴 자신 있습니다. 자, 요거 스티커 아직 띄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거의 새 겁니다. 자, 그 요놈 뭐 소개에 앞서서 요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 뭔 말인지 알죠? 자, 요놈 캡토 토에 캡 모자를 썼다. 자, 발꼬락에 캡토를 썼다. 꼬락꼬락 발꼬락 뭔 말인지 알죠? 리핏 꼬락꼬락 발꼬락. 자, 요 캡토 버전인데 이 울버린과도 요 정도 라스트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 울버린이 좀더 얄쌍합니다. 그리고 쉐입도 너무 가까이 들이대니까 좀 부담스럽죠? 좀 뒤로 갈게요. 고개는 뒤로 하고, 자, 이러면 됐죠? 자,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저 일단 무릎 꿇었어요. 자, 이쁘죠? 누가 봐도 이쁩니다. 자, 그리고, 레드인과, 자, 요놈도 말했듯이, 요놈도 모두 올드스쿨 마켓에서 다 득템을 한 것들입니다. 자, 가만히 있어보자. 방향이 이쪽이구나. 자, 라스트. 틀리고, 옆 라인도 요놈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2층 이렇게 투블럭으로 되어 있는데, 자, 요 놈은 전형적인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는 자, 여기 발목 끄트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쉽게 말하면은 자, 이렇게 보세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자, 울버린을 보면은 여기가 둥글합니다. 둥글해요. 자, 좀더 가까이. 저 얼굴은 뒤로 하고. 자, 어때요?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리고 끈 모양도 요 놈은 이런 식으로 내구력이 강합니다. 폴리 아까 섞여가지고. 하지만은 요 놈은 면 왁싱 끈입니다. 우동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제 저 일어날까요? 그리고 가장 다른 점은 뭐랄까? 얘네들은 소가죽이지만은 이 울버린 1000마일은 크롬 악셀입니다. 악셀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가만히 있어 보자. 요놈 라이터로 한번 지져 볼게요. 자, 실제 상황입니다. 이거 레자 아니고 자가 비닐로 아니고 진짜 리얼 레더. 뭔 말인지 알죠? 리얼 레더. 자, 크롬 악셀입니다. 악셀. 자, 제가 이 1000마일 디자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알려진 그 1000마일 요거 뭐랄까 캡토 없는 플레인토가 가장 유명하잖아요. 그거랑은 다른 요건 캡토 버전입니다. 그래도 여기 1000마일이라고 당당하게 헤리티지가 적혀져 있습니다. 자, 전 주인분께서 비브람 달아줘서 고맙고요. 이 자리를 위해서 저에게 저렴하게 주신 전 주요 구매자분께, 판매자분께 다시 한번
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레드윙 아이언 레인저와 또 다른 점에 뭐가 있냐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. 기본 디자인이 비슷한데 제가 다시 무릎 꿇었어요. 자, 이 캡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. 제가 지금 엄청 세게 힘주고 있거든요. 거의 잘안 눌려요.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아주 단단합니다. 자, 그러나 자, 요거 이 천마의 부츠 요 캡토 자, 말랑말랑 보이시죠? 자, 그리고 제가 세게 누르면 깊이 팰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세게 안 누르는데 힘 세게 안 줘도 살살 눌러도 자, 발꼬락 슬슬 들어갑니다. 자, 꼬락꼬락 발꼬락. 그 플랫토라고 하죠? 플랫박스. 제가 전에 영상 올렸던 그 레드윙 백맨 그 플랫박스 납작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 일반 백맨이 아니라 그 한정판 그 백맨과 같이 자, 요 놈도 플랫박스 점점 가라앉는 스타일입니다. 자, 말랑말랑 슬슬 들어갑니다. 자, 아주 매력적이에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그러면은 자랑만 하지 말고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 낡은 청바지와 이 부츠와의 궁합 궁금하지 않습니까? 자, 치노랑도 궁합이 좋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데님과 궁합이 어떨지 한번 신어볼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그러면은 신기에 앞서 뭐랄까 눈 감아주세요. 어디 보자. 자, 발 쑥쑥 들어가고 사이즈 아주 기똥차게 잘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이거 끈을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한번더 묶거든요.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.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대충 묶고 가만히 있어 보자. 한쪽도 어디 가냐? 자, 요 놈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제이 신는 과정 좀 시간이 걸려서 뭐 제가 편집해서 자를까 하고 다시 찍고 이어 붙이기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신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귀찮고 뭔 말인지 알죠? 자, 이렇게 빠르게 신다 보니까 군대 그 전투화 신는 거 생각이 납니다. 마치 자, 이로써 다 신었습니다. 이거 빨리 감기 한거 아닙니다. 편집 안 했어요. 자, 그럼 한번 일어나 볼게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자,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. 팔자. 이 레드윙 처음에 신었을 때는 여기가 단단했고 가죽도 단단하고 신을 때막 발목 막 빠개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. 막피 나올 정도로 익히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. 지금은 말랑말랑 이렇게 많이 길들여져서 부드러워졌지만은 그요 놈은 거의 새거 뭐 새거나 다름없죠. 뭐 새건데도 크로막셀 그 오일 먹여서 그런지 가죽이 처음부터 되게 부드럽습니다. 자, 매우 부드러워요. 그리고 가죽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. 뭔 말인지 알죠? 자, 데님과의 궁합 좋지 않습니까? 뭐랄까, 치노랑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자, 그러면은, 레드 윙과, 자, 울버린 라스트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, 구분 가시겠죠? 뭔 말인지 알죠? 자, 1905년에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된 레드윙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된 1883년. 자, 7패와 1901년보다도 역사가 더 오래된 1883년. 데너가 아니라, 뭐랄까, 웨스코 1918년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. 자, 1883년부터 135년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은 이렇게 헤리티지까지 뽑아낼 정도의 역사면은 미국인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. 뭔 말인지 알죠? 자, 오늘은 울버린 천마의 부츠에 관해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많이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. 자, 많이 유익했다면은 뭔 말인지 알죠? 요구하지 마세요. 지켜볼 거예요. 자, 그럼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끊을게요.